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Get Ready Me를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H&M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면서 오늘 좀 많이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진 날이라서 더 건조해질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를 촉촉하게 잘 해야 되겠죠? 크림하고 오일을 섞어서 기초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지금 선크림까지 바르고, 이런 날은 기초 바르자마자 바로 베이스를 바르면 엄청 떠서 좀 이렇게 흡수되라 하고 약 한 3분 정도 지난 후에요. 이제 그럼 메이크업을 마저 해볼게요. 오늘 좀 끝장낼 제품들은 약간 끝장내고 싶은 날이라서 제가 지금 아임 쿠션을 거의 다 썼어요. 아임 미미에 1호, 2호를 둘 다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걸 아예 완전 다 쓰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촉촉해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임미미의 워터픽 쿠션을 발라줍니다. 네, 단점이 이것도 가장자리에 너무 제품들이 다 몰려가지고 중앙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다 가장자리를 찍어서 이제 써야 돼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해요. 원래 있던 퍼프는 역시 쿠션이 다 그렇겠지만 퍼프는 한 5번 쓰면 전 버리거든요. 그거는 빨아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에어쿠션의 계륵 같은 존재랄까. 이게 진짜 커버력도 좋고 촉촉해서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만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줄게요. 제가 날이 추운 날은 목이 자동으로 잠겨요. 뭔가 건조해져서 그런 걸까? 눈가는 얇게. 다음 이제 파우더. 파우더는 제가 지금 이제 바닥, 이게 보일까요?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이글립스의 오일컵 파우더 팩트를 발라주는데, 요즘 이걸 되게 바닥 보일 정도로 열심히 쓰고 있는 이유가 안 건조한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 이글립스 오일컵 파우더 팩트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안 건조해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오래오래 가도록 지속을 해주니까, 메이크업이 많이 아이섀도우가 막 1시간 만에 뭉치고 하시는 분들은 꼭 파우더 꼭 발라주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Get Ready With Me 찍을 때 진짜 되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엄청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이런 말을 하면 되는구나, 약간의 감이랄까, 그냥 저만의 스타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되게 Get Ready With Me 하면서 되게 개그를 잘 하시고, 어떤 분은 더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꿀팁을 많이 알려주시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저답게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혀가 좀 길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빨이 닫혀 있으면 혀가 니은자로 꺾일 정도로 가만히 이렇게 입 닫고 있으면 혀가 많이 길어요. 진짜 많이 긴데, 그래서 한국 발음, 한국말도 사실 좀 세요, 제가. 이렇게 녹화할 때 열심히 막 발음이 꼬여서 몇 번, 두세 번, 네 번, 막 다섯 번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영어 같은 발음은 좀 쉽게 되는 편이에요. 왜 혀가 길어서 그렇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Get Ready With Me를 찍을 때 그냥 저는 되게 편하게 Get Ready With Me라고 얘기를 하고, Get Ready With Me라는 자체가 영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 딴에는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막 말을 하는데, 그걸 보고 뭐 혀를 한국인인데 미친 듯이 꼬니 욕을 막 씨바 이러면서 막 하시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영어잖아요. 콩글리쉬보단 영어니까 영어 발음답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욕을 하지 굳이 나한테? 그런 느낌? 신경 안 써요. 상처도 안 받는데 좀 그냥 되게 그렇게밖에 볼 줄 모르는 게 안타깝다랄까? 그냥 영어 발음이고 그냥 저 사람 발음이 저런가 보다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욕을 하면서 뭐 된장년이 뭐 그렇게 영어 잘하고 싶니? 왜 혀를 꼬니?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어떡하라고. 다음 컨투어는 블리블리의 제품을 쓸게요. 이게 발색이 좀 진하긴 한데 조금씩 덜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제품은 아이미미 컨투어 브러쉬인데, 이것도 되게 좋긴 한데 발색이 이게 되게 땅땅해서 발색이 되게 진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양조절하면서 조심조심 써야 돼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노즈 쉐딩도 좀 할게요. 노즈 쉐딩은 저는 티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티나게 좀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는 따로 안 하고 오늘 블러셔를 좀 먼저 하고 싶네요. 오늘 블러셔, 오늘 립을 좀 포인트를 줄까 했는데 블러셔를 뭘 쓰지? 립을 레드를 바를, 레드에 되게 촉촉한 걸 바를 거니까
오늘 블러셔를 되게 묘한 느낌이 나는 엘프의 멜로우 머브를 쓸게요. 이거 되게 톤온톤한 색깔인데 따뜻한 색인데 안엔 푸른 펄이 있어서 제가 되게 오묘해서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사용한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인데 이건 그냥 저 블러셔 브러쉬로 쓰고 있어요. 호수는 기억이 안 나요. 안 적혀있어요. 블러셔를 발라주겠습니다. 살짝 아이에도 이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좀 약간 제 얼굴에 바르면 살짝 주황기 같이 돌긴 하는데 조금만 바르면 자연스럽게 이뻐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섀도우로 바르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바르고 지금 좀 얼굴이 오렌지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글립스의 퓨어 핑크를 발라서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이걸 중화시킬게요. 이런 되게 묘한 느낌이 나요. 퓨어 핑크를 앞쪽에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블러셔를 바르고 블러셔를 조금 더 블렌딩하기 위해서 아까 바른 파우더를 한 번 더 외곽 쪽에 발라서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볼따구 포인트. 섀도우는 굉장히 연하게만 할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톤을 맞춰줘서 미샤의 벌룬드레스, 이탈프리즘 벌룬드레스를 가볍게 발라줄게요. 오늘 좀 약간 립에만 레드 포인트를 주고 전반적으로 좀 웜웜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용한 제품은 아이미미의 섀도우 브러쉬인데 요즘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언더에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음영이 들어간 삐아의 팟을 살짝만 발라줄게요. 쌍꺼풀 라인에. 오늘 메이크업은 좀 따뜻한 느낌 내고 싶으시다면은 누구나 무난히 따라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언더 뒤에 삼각존도 발라줍니다. 사용한 제품도 아이미미의 섀도우 브러쉬인데 이거는 블렌딩 브러쉬예요. 훨씬 그윽해졌죠? 이거 삐아 팟 진짜 이뻐서 제가 엄청 강추하는 아이템이에요. 알아요. 아직 눈썹을 안 해서 되게 어색할 거예요. 알아요. 다음은 이제 펄을 바를 건데요. 무난하게 얘를 발라볼까? 얘를 발라볼게요. 얘는 에뛰드 원더펌 파크의 춤추는 블로리아라는 아이예요. 얘를 언더의 중앙 부분에만 살짝 집어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제 살짝 양옆으로 이렇게 블렌딩 할 거예요. 이러면 애교살에 펄이 차르르 올라가서 굉장히 이뻐 보여요. 이제 아이라인 할 건데 저 아이라인은 요즘 진짜 섀도우로만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섀도우로 할 거예요. 섀도우로 해도 충분히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오늘 쓸 아이라인으로 할 거는 에뛰드의 우주 최강 인기사자. 사용 제품은 피카소 브러쉬 아이라이너 브러쉬예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인 같이 그려줍니다. 저는 오늘은 아이라인을 중간부터 그릴 거예요. 앞은 거의 안 그리고 그냥 보라색 섀도우로 아이라인 같이 하고 싶었어요. 이 기법은 근데 속쌍꺼풀이시거나 눈에 이제 살이 많이 말려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하면은 오래 못 가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시고 그 위에 이제 좋아하는 색깔을 뭐 보라색이나 뭐 이런 오묘한 색의 섀도우로 코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오래 가고. 짠! 섀도우로 충분히 아이라이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이 저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하고 아이브로우를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지베르니 아이브로우를 쓸게요. 오늘 좀 일자스럽게 그릴게요. 딱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자스럽고 살짝 도톰하게. 네,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했고 이제 립을 발라야 되겠죠? 립은 이번에 새로 산 이글립스의 오늘 이글립스가 맞네? 이글립스의 리치 틴트 커밀 레드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걸 발라줄게요. 살짝 다홍빛이 도나? 정성 레드네요. 이게 엄청 촉촉하다 그래서 오늘같이 건조한 날이 딱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진짜 뭐지? 오일리한데 끈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 오, 색깔 진짜 이뻐. 야, 커밀 레드 잘 샀다. 틴트라서 또 오래 가니까 잘 샀어. 마스카라. 이제 마스카라 바를게요. 마스카라는 오늘 예님 마스카라랑 바쁠 텐데 레님 마스카라. 윙, 머리가
그리고 예님의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오케이, 롱래쉬 짱짱 됐고, 이제 앞머리. 앞머리 이게 어디 거지? 테팔! 테팔 고데기예요. 이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갑시다. 오늘 메이크업은 끝! 여기서 이제 나가볼게요. 오늘 포인트 울긋불긋. 나가볼게요. 응, 나가야 되겠다. 오, 쇼룸 왔어요. 한참 헤맸습니다. 저 H&M 왔습니다. 피쉬웨이 됐습니다.